안녕하십니까. 장구보레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어큐라 TSX 2.4 2세대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1만 7,481km, 2010년 12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배기량은 2.4 엔진이고요. 저도 사실은 이 차는 좀 생소하긴 한데, 먼저 어큐라란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혼다의 고급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보면 제네시스인 거죠. 그래서 어큐라 TSX는 아반떼, 그러니까 준중형 I40 정도의 포지셔닝, 세그먼트와 포지셔닝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은 경쾌한 스포츠 세단을 지향한 차량일 겁니다. 어큐라 자체가 표방하는 게 약간의 스포츠 세단이거든요. 그래서 어코드하고 시빅의 좀 중간적인 성격, 그러니까 현대로 보면 I40 이런 세단, 이런 차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직수일 테니까. 이 차는 뭐 어쨌거나 정식 발매된 차는 아니니까요. 저도 또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차에 대한 정보는 잘 없어서 뭐라고 잘 뭐, 뭐 어떤 차량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찾아보긴 해야 되겠어요. 배기가스는 뭐 무난하고요. 그리고 사고나 특별한 건 없고, 특기사항에 주행거리를 마일로, 키로로 변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 기간은 대략 한 달하고 한 절반, 한달반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차가 코드가 맞죠. 약간 좀 스포티한, 너무 크지 않은 세단 마음에 들어 보이고, 이쪽으로 앞엔다나 혹은 문자 이쪽에 약간 이색이 있는데, 뒷범퍼 앞범퍼 이런 부분은 도색이 있어 보이고요. 약간 식이색이 있는데, 뭐 이색이 있겠죠. 물건 넣은 차니까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고, 엔진은 내나 2.4 혼다 코리아에서 출시한 차들의 보편적으로 적용된 엔진이고요. VTEC 엔진이고, 실내를 보면 약간 오코드 를 베이스로 한것 같긴 합니다. 내성재는 깨끗하네요. 실내 시트도 깨끗해 보이고. 차는 굉장히 레어템인데,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대구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전에 스파크 얼라인먼트를 보러 왔습니다. 운전해 오다 보니까 제가 핸들이 약간 쏠려가지고 그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고 나서 약간 핸들이 쏠려서 그냥 얼라인먼트 새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번호판 등 하나 나가가지고 그냥 그것도 좀 갈아달라고 했고,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해야지, 또안 그러면 또 언제 할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오늘 지금 어큐라 차 보러 왔는데, 저기 보이죠? 자동차 백화점 저기입니다.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고객님은 2시 오시기로 하셨고요. 지금 시간은 1시 20분입니다. 먼저 제가 올라가서 차를 보고 있으면 고객님께서 오실 것 같고요. 차 계속 오네. 네,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야 되네. 여기는 제가 자주 왔었던 곳입니다. 아주 대구 오면 여기 아주 거의 뭐세 번에 한 번꼴로 들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여기 많이 오게 됐지? 이상하게 여기랑 인연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 차 대수가 많긴 하나? 아, 많긴 많지. 6층이나 있으니까. 7층에 있던가? 아무튼 여기 차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주차를 했고, 엄청 춥네. 오, 아주 춥나. 차를 가지고 오신다. 아, 저기 있네. 아이고, 저거. 해외에서 타시다가 대구 아, 갖고 오셨구나. 분이신데, 해외에서 타시다가 이삿짐으로 가져오신 이게 진짜 딱 그게 맞네. 어코드하고 아반떼하고 딱 중간이네. 거기가.
이 차 좋거든요. 좋죠. 네, 어플화가 1인 신중. 어, 차도 짱짱하네. 지금 브레이크 패드 소리야 뭐. 어. 옥상에 계속 세워놔갖고 저희는 한번 세워놓으면 차를 뭐 먼지 뽀얗게 앉았잖아요. 얼마나 뭐 아, 차가 짱짱하네. 느낌. 네, 제가 직접 타고 내려왔어요. 이거 말고 이거 똑같은 거 1세대도 있습니다. 아, 그 똑같은 거예요? 네, 1세대. 사장님 갖고 계신다고요? 네, 이건 2세대. 오. 아니, 엔카 보면 수동만 많이 하는 집이야, 요 사장님들 있던데. 네, 현모터스. 아. 네. 아, 왜냐면 저는. 후배입니다. 전 제가 차를 좋아해가지고, 전 수동만 타거든요. 수동. 뭐, 끈을 팔락해도 뭐 수동밖에 없어. 끈을 팔지는 못했어. 전화보다 수동이고 뭐 들어가면 어 가격 괜찮네 하면서 딱 보면 이제 수동이고 뭐 멋있어 하고 이 넓은 데를 한 바퀴는 못 도노. 아, 앞에 차 있구나. 앞에 쇼바가 차졌네 저거. 아니면 지금 시동 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컴프레셔 앞에 안 차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카바조 이런 겁니까? 아니 저는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네, 거 개인. 저번에도 오셨었죠 아닌가? 예전에 왔던 적이 그랜저 아닌가? 뭐 많이 왔어요. 저는 여기도 많이 왔고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 예, 저 그거 그 3.2 그거 한번 살라고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네, 비쌉니다. 걔네들 솔직한 말로 뭐 기기 타는 거는 부르는 게 다지. 그렇죠. 근데 또 해외 시세는 이것까지 나와요. 요즘은 좀 더 올랐다 이니까 또. 해외 시세는 1,000만 원 넘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긴 이게 고급차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제네시스처럼. 그러니까. 아이고야. 야, 이거 방청대 발린 게 아주 대사롭지 않네. 손 고객님한테 나중에 전해드리게. 면식 있다 보니까 부식은 약간 보입니다. 도색은 좀 들어가 있는 거. 백판들 이런 건 양호하죠. 차는 전반적으로 괜찮네. 올펜도 유인도 없고 스티어링 기어도 괜찮고 엔진이 크다. 프론트 페이스도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네, 리프트 상에는 하체 아유 거의 뭐 완벽합니다. 거의 뭐 기름 한 방울 안 비치고요. 약간 그 뒤쪽으로 크로스 멤버하고 약간 이제 볼트들 부식이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차 연식이 있으니까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뒤 범퍼는 좀 수리가 보이고 이게 1인칭 좀 해외에서 이제 이삿짐으로 들어온 차라고 합니다. 외관은 일단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와 추워 진짜 춥다. 범퍼는 언제 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색이 있고요. 어큐라는 혼다의 이제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 주로 이제 스포츠 좀 강조한 차
차들이 많죠. 근데 방금 이제 여기 주차장 내려갔다 막 올라오고 해보니까 하체 컨디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쇼크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탄탄해요. 일단은 점점 괜찮거든요. 외관을 일단 먼저 보면 단차 생각보다 외판은 범퍼의 앞뒤 범퍼 탈탁 소리는 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외판은 깨끗해요. 라이트도 가을변이 없고 앞범퍼도 토색이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도색 흔적 있죠? 이 정도면 뭐 준수한 편인 것 같고요. 보닛도 뭐 특별히 지키거나 차를 좀 살살 타오신 것 같은데 채칠러 보이고 차가 이제 오랫동안 옥상에서 야외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좀 먼지는 좀 있습니다. 여기 약간 스크래치가 좀 있고 전반적으로 외관은 준수해요. 휠이 좀 긁힌 데가 많아서 그렇지 휠이 좀 준수하고 타이어는 마제스티 9 마제스티 9 19년 11주차 타이어입니다. 딱히 보이는 편마모는 없어 보이고 컴파운드 상태나 근데 듣기 흔적도 안 보이고요. 디스크 로터도 차가 습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잘 보존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패드는 정확히는 않지만 패드는 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뒤쪽에 패드 한번 볼까? 뒤쪽은 뭐 한 50% 남아 보이고 그래서 괜찮고 이게 W15 야 고급차의 전형이죠. W15입니다. 야 굉장히 매력적인 차인데 흑사 아우디 A4 아우디랑 좀 포지션이 비슷하겠네요. 전륜구동 기반이니까. 네, 타이어 뎁스를 한번 보면요. 뒤는 5, 6, 6점, 한 5mm 이상. 타이어는 편마모가 없습니다. 이 편마모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어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은 5, 6, 6mm. 그러니까, 앞뒤 모두 타이어는 80% 이상 잔존해 있습니다. 도색을 한번 볼게요. 92.4 마이크로미터 79 마이크로미터 보통 이런 데 수리를 제일 많이 하는데 133 111 102 이쪽은 기본적으로 황금 도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 그죠? 이건, 아, 이게 방청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수리를 했네. 그죠? 여기 보면. 여기는 부분 황금 도색을 했다. 요런 데를 먹었겠죠? 그쵸, 여기는 철이 아니야.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재치. 봄이도 재치고요. 저기 한 판이 보험 판금 도장이 있나 보네. 7은 1등하죠. 저 기대보다 좋아 보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재치. 그쵸? 80.7 마이크로미터. 그쵸? 요런데. 수리가 제일 많은 수리 흔적이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여기는 보면 용접 자국이 딱 일정하게 있고 결도 자연스럽고 여기는 필름도 붙어있고 근데 반대로 보면 여기는 필름도 없고 여기 확실히 수리 흔적이 있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이드 스텝 이걸 보면 약간 얼얼하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소리가 있다 라고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고요. 차량 반대를 보면 자르거나 용접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쪽. 그래서 뭔가 뒤쪽에 추돌이나 충격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긁혔겠죠. 긁혀서 어디 어디를 긁혀가지고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굳이 몰딩이 안 열어봐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1인 차주라는 게 마음에 드네요. 신품 수준의 새 차 수준의 그런 내외관을 비교적 잘 관리해 오셨던 것 같아요. 솔라가드 약간의 이런 스크래치는 좀 있긴 하지만 차의 연식이나 또 요즘에 또 중고차 가격 또 고려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혼다가 가죽이 시트 가죽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이 차도 좀 그러네. 이런 데는 약간 세월의 흔적은 보이고 이렇게 보면 네. 무식이 있던 차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데도 약간의 세월의 흔적은 있네. 시트는 내장재 청결도는 아 여기 뒤에도 우퍼가 있네요. 고급차다 고급차. 네 세월을 고려하면 또 베이지 컬러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보통 때가 안 뜯기는데 비교적 잘 관리되셨어요. 관리 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 하셨어요. 천정도 물이 새거나 하는 적은 없고 이런데 약간 좀 생활기스들은 있고 어 좋다. 이런데도 막 확 찌든 데가 없잖아요. 차가 차 괜찮아요. 운전석이야 뭐 아무래도 베이지 컬러고 사용감이 없기는 힘들겠죠. 차를 좀 약간 깨끗하게 이야
어드밴스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네. 역시 복미 이런 거 잘 열리고 닫히고 고급스럽습니다. 아 이거 완전 제 취향인데요. 차가 제가 사고 싶다. 제가 타고 있는 산타페만 없으면 이런 차를 사야 되는데 차가 완전 제 취향이에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열 공간도 생각보다 좁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뒷자리는 그러니까 아반떼하고 딱 진짜 그 느낌 딱 알포티 정도의 느낌이에요. 아 요런 데는 약간 좀 내성의 마무리가 벌어져 있긴 한데 여기 스크래치 여기 스크래치 아바기도 스크래치가 좀 있거든요. 여기 이런 부분 있고 아 근데 차 깨끗해. 어우 시끄러. 시트 착장감 너무 좋았다. 이 딱 전형적인 고급차다. 혼다 레전드의 딱 그런 시트의 느낌입니다. 레전드가 이거보다 시트가 좀 더 크거든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에 든다. 또 풀린다. 괜찮아요. 스키를 안 먹었어. 그게 참 좋아 보이네요. 스키를 안 먹었다는 거. 주차장에서 잘 보관된 차량입니다. 빌려면 뭐 여유가 되면 한번 선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보통 이런 데도 물 많이 많아가지고 막 곰팡이도 피고 습기도 막 이렇게 한데 네, 트렁크 잘 열리고 자동은 아닙니다. 수동이고 이렇게 잘 살아있고 뭐야 동전 벨트는 지금 다 트렁크에 있더라고요. 시트도 베이지하고 연식을 감안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작동도 잘 되고요. 네, 이런 데도 보면 깨끗하죠. 네, OBD 지원이 되고 이게 오디오가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인데 이게 어느 제품인지 모르겠어. 스티어링은 약간 상관이 있긴 합니다. 어, 핸들 예쁘다 그죠? 핸들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상관은 좀 있고 대시보드 여기는 뭐 붙였다가 뗐고 유리 돌빵 안 보이고요. 어 괜찮아요. 실내는 뭐 이 정도면 탓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차 너무 좋은데 차 가격이 비싸다고 좀 생각은 했는데 그만큼 상태가 좋습니다. 대시보드도 막 발로 차거나 그런 흔적이 없죠. 운전석이 방석만 약간 아쉽고 나머지는 아주 괜찮습니다. 야 뭐야 이거 미국에서 온 거는 세라몬테가 뭐야. 워터플라자 바디션 워터플라자 바디션 세라몬테 뭐 우리로 치면 그건가? 광택칩인가? 글자 표기가 아주 그냥 보험증권이고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오, 그 다음에 또 뭐야? 우리나라 보험증권 정비 혼다 해서 언제야? 16년이네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아, 좋다. 아, 이건 정비내역이네요. 오크라. 어우, 세라몬테. 세라몬테 오크라 서비스센터인가 보네. 세라몬테가 지역 이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 이력 확실하고, 이거 나중에. 좋다, 좋다. 오, 좋다, 좋다. 반하겠네, 반하겠어. 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도, 뭐 당연히 수리. 흔적 없고요. 내장재도 아예 한 번도 뜯기는 적 전혀 없고. 이야, 일본, 이 시대가, 약간 부식이 있네. 근데 막 다른 데로 막 번지거나 하는 적은 없고.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차가 원가 절감 없이 잘 나오던 시대잖아. 뭐 당연히 사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는, 매트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데? 그죠? 막 보통 이런 데 막 그거 있는데 신발 타고 막 남고 하는데 괜찮죠? 괜찮아요. 다음 TSX. 이야. 그리고 이런데도 오, 곰팡이 하나도 안 폈고 실내도 여기 보세요. 깨끗하다. 그죠? 근데 만져봐도 물기 묻어있거나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이상한 냄새 안 나고. 거의 세차 때부터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다. 이거 신차 출고하셨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수긍이 가네요. 보시면 우퍼 달려있고. 너무 좋은데? 겨울이라서 뜯다 부러지겠다. 하, 트렁크 특별한 특이점 전혀 없습니다. 이게 순정인가? 트렁크 스포일러가. 네, 순정인 것 같죠? 아닌가? 멋지다 아무튼. 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여기 어큐라 혼다 모터 코퍼레이션 있죠. 하... 아, 좋아. 그리고 보닛도 다행히 풀리구나. 아, 얘들 이렇게 탁 터실을 해놨네. 좋다. 보시면은 요 쇼크타워가 이 안쪽으로 탁 이렇게 있죠. 이게 가능한 게 이 각주의 쇼크타워의 하우스 쇼크타워의 각도만 봐도 이 차가 전륜 스트럿 타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15. 이 W15의 장점은 그 RC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퍼, 로우암, 어퍼암이 이렇게 있어서 이 타이어를 지면에 이렇게 붙여놓는 그 성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이고 레이스카 같은데도 잘 쓸 수 있고 그만큼 접지를, 타이어의 접지를 다 쓸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퍼포먼스, 코너링 성능 이런 부분도 당연히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엔진은 이게 200마력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하이드레이션, 이렇게 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엔진은 헌다 VTEC 엔진일 테니까 이제 가변 타이밍 기구가 장착되어 있을 텐데 그냥 외관으로 봤으면 잘 모르겠는데. 차 너무 깨끗한데. 브레이크 체크해보고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다 싸고 댄소. 네, 라디에이터. 야, 이건 라디에이터 팬도
지켜나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다. 전판넬이 앞쪽으로 쭉 나와 있네, 이 차는. 전판넬. 아직 차가 근데 좀 원래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나? 렌덕스 깨끗한 거 보세요. 이제부터는 해도 정상이고, 에베스 모듈이 쭉 나와 있고, 마운트는 한 번도 교환 안 된 것 같긴 하네. 드라이브 벨트도 교환이 안 됐는데, 뭐 상태는 괜찮나 보이죠? 그 다음 스티어링 기어, 아까 밑에서 봤을 때, 누유나 이런 거 없었고, 당연히 이제 밑에 누유 없었고, 괜찮다. 고급차다 보다, 고급차다. 야, 미션을 ST 게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열간인데, 이건 잘 오신다 보다. 브레이크 컨디션 한번 볼게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오, 괜찮아. 수분 상태 양호합니다. 의외네. 그러니까 전차들분이 차를 아끼고 타신 차 같아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차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삿짐으로 가지고 오셨겠죠. 차도 만족스럽고 하시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 머플러, 와, 보시다시피 물 환원이 잘 되고요. 얘는 직분사 엔진이 아닙니다. 약간 한번 해줘. 네? 괜찮아요. 아니, 아니. 차. 아, 그래서 차 빼드릴게요. 지금 냉각수는 색도 괜찮고, 지금 이 정도면, 네, 냉각수 이 정도면, 한 pH 7 정도? 네. 한동안 7 정도 돼 보입니다. 양호합니다. 냉각수는 깨끗한 거 보니까, 한번 교환을 하셨나? 교환을 안 하셨다고 하면, 열에 대한 열화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 지금 이제 마운트는 교환을 한 적은 없습니다. 벨트도 교환 안 하신 것 같고, 아까 뭐 다 봤지만 하부는 아예 뭐 그냥 누유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라인들, 호스, 연결부 이런 데도 다 깨끗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차 상태가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보면 가스켓 라인 보이시죠? 가스켓 라인도 다 깨끗하거든요. 스티어링 기어 문제가 없고 굉장히 양호하다.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네, 엔진오일도 딱 풀에 있어요. 엔진오일은 교환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나 보입니다. 어차피 차 구매하시게 되면 교환을 하시겠지만, 요즘 같은 겨울은 밀키 현상이 있을 텐데, 네, 밀키 현상도 관찰되지 않고. 오링이 하나 들어있네, 올캡. 시동을 다시 걸어볼게요. 배터리는 힘차게 걸리는 것 같아요. 동시에 그래서 배터리가 그만큼 이 차의 성격을 좀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네, 마운트는 살짝 확실히 나이가 든 게 조금 느껴집니다. 그 외 엔진룸은 특별히 특이점은 없습니다. 아, 이 차는 특이한 게 안개등이랑 하이빔이 같이 들어오지 않는군요. 하이빔 따로 들어오고 안개등 따로 들어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이드 미러에 깜빡이도 들어오고요. 동화를 먼저 없고 지금 창문 상태에서 좋나 봐요. 그리고 배기 소리가 생각보다 우렁차게 납니다. 그래서 물을 막, 물 소리가. 수도꼭지네. 수도꼭지네, 수도꼭지. 네, 아쉽게 2열 열선이 없는 건 좀 아쉽네요. 사이드미러 잘 되고. 왜 이래? 이게 약간 포터인데, 어, 지금 잘 되네. 한번 아까는 걸려가지고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어, 지금 잘 됩니다. 잘 돼. 네, 차는 다 확인했습니다. 차 보고 있다가 이제 고객님 오셔가지고 카메라 끄고 이런저런 같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 당연히 공유해야죠. 차는 뭐, 차는 제가 사고 싶은 정도로 차가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제 취향입니다. 그 다음에, 와, 저 VTEC 엔진 200마력짜리. 아, 구회전에서 굉장히 좀 짜릿할 것 같은데. 절대 수치만 보면,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재밌고. 고급스럽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딱, 야, 차는 이래야지 그런 차입니다. 그 다음에 W15의 앞에 그 서스펜션을 보니까 아, 차 컨셉이 너무 좋아요. 또 세단이니까 전륜구동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엔진의 필링 상태는 다 좋습니다. 이제 마운트 상태만 약간 좀 뭐 그거야 차 불편할 때 수리해서 타면 되고요. 아무튼 고객님도 저랑 같은 모델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반가운 인연이고 진짜 정말 제가 차를 보면서 그렇게 막 사심을 막 가지고 보는 편은 아닌데 정말 오늘은 사심이 막 들어가는 그런 차였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드네. 그리고 전차주분이 저 차가 이제 스포츠 세단인데 또 상반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얌전하게 타셨더라고요. 차를 타이어를 받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아주 얌전하게 타셨습니다. 그래서 차 상태도 좋고 또 1인 신조, 그러니까 1인 신조 출고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삿짐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고객님이 이제 구매하시면 이 2대 차주분 되겠죠? 아, 너무너무 매력적인 자동차 구입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저도 사심이 나는 가지고 싶은 그런 차입니다. 정말 좋은 차 구입을 축하드리고 어,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